아니라 조심해. 여기가 높이가 너무 낮, 우리보다 높아. 먼저 저희가 뭐 이거 구분하는 거 제가 출발하자마자 한 5분 만에 이제 멀미가 왔고, 규환이가 한 30분 지나서 왔고, 파도가 예, 바다처럼 이렇게 일어서 작다 보니까 더 이렇게 흔들림이 많고. 배멀미가 너무 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모인다 그래서 계속 그 기름으로 때우는 램프를 사용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기름 냄새까지 더해지니까 아,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. 1시간 가야 된다고?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야 된대요. 여기서? 네. 야, 나 지금부터 죽겠는데? 진짜 1시간 반 가야 돼? 농담 아니야? 검은 도배지가 있는 것 같은데. 배가 계속 서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꿀렁꿀렁 되더라고요. 그것도 하고 이제 등기가 딱 감았다 모여졌어야 돼. 아,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. 이게 웬만한 바다 파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. 기원이 왔어. 기원이 왔어. 기원이 왔어. 두통이 완전 심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잔잔하고서. 네.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. 이게 웬만한 바다 파도보다 더 심한 것 같아. 내가 진짜 빨리 온 거야. 나는 그 출발하기 한 5분 만에 온 거고, 규환이가 지금 한 2, 30분 만에 왔어. 이거 아파. 안 볼래. 아, 형들이. 멀미한다 그러니까 너까지 오는 것 같아. 없어 보는 것 같아 나까지.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나는. 거긴 배멀미하는 사람 없어? 괜찮아? 규환이 형이랑 담이 형은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요. 심각해요 심각해요. 나가 나. 힘들고 화가 났죠. 배멀미나 이런 캐릭터는 내가 아닌데 왜 또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. 멀미가 시작되고선 거의 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정말 아, 막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. 언제 끝나지? 언제 끝나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너무 힘들더라. 내린다는 계속 증상 남아 있네. 큰일 났네. 그럼 저기는 좀 태우고 혼자 도와줘야겠어.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. 탕카니카의 전통 어업 방식은 이렇습니다. 네 개의 기둥을 이용해 두 배 사이에 직사각형 모형의 가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두리 안에 대형 그물을 투하합니다. 그 다음 준비해둔 램프로 가두리 안을 비춰 빛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.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모이는 때를 기다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탕카니카의 전통 방식대로 밤낚시를 시작해볼까요?